네, 여러분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전략가 또 가장 듣고 싶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섹터 톡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실 분이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에셋원 자산운용의 최일구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진짜 공모주 시장이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큰 시장에 섰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였습니까? 올해 공모주 시장이 공모 규모가 역대급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공모주 시장이 좀 규모가 컸던 해가 2010년도에 삼성생명이 상장할 때, 그때 공모 규모가 한 9조 5천억 정도 되는 시장이었고요. 그때는 이제 삼성생명의 공모 사이즈가 4조 9천억 정도로 역대급 가장 큰 규모였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가장 큰 규모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은 기업, 70개 기업이 상장하면서 한 4조 5천억 정도로 꽤큰 규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한 89개 종목 상장하면서 지금 20조 원을 기록했으니까 공모주 시장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상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공모 규모가 20조지만 실질적으로 신규 상장된 그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큰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네. 최근에 뭐한 2년 연속 보면은 이제 공모주 시장에 이제 뭐 소위 얘기해 대여급, 그죠? 대여급 주식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렇게 이제 대여급 종목들이 IPO된 배경이 뭔지, 그리고 상장 이후에 그 기업들의 성과는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대여급 종목들이 올해 특히 많이 상장을 했고, 예를 들면은 코스피에 보통 한 5개, 6개 정도 매년 상장을 하는데, 올해는 14개가 상장을 했으니까 굉장히 규모도 컸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이상 공모 규모를 기록한 회사들이 한 6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의 성과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대략 이제 종목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최근에 공모주 시장에서는 SK그룹이라든가 카카오그룹이라든가 그 자회사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3월달에 상장을 했고, SKI테크놀로지가 그다음에 상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계열사였던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는데, 그네 개가 이제 SK 계열하고 카카오 계열이었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게임 회사인데, 그렇죠. 이제 사실 그 회사가 4조 3천억을 공모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대급의 공모 규모입니다. 가장 큰 규모로 공모를 한 딜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6개가 올해 상장한 거지 좀 1조 이상 큰 딜이었고, 그 종목들이 다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될 정도로 그런 중요한 종목들이었는데, 성과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런 빅딜들을 이야기할 때, 이런 빅딜들이 상장하면서 좀 중요한 딜들은 성장 산업에 좀 속한 종목들이면 좀 좋고, 또 성장 산업에 있으면서도 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경쟁력, 그런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1등 기업들일 경우에는 시장에도 좀 공모 시장에도 역할을 하고 전체 시장에도 좋은 역할을 이제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성격의 딜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성격의 딜들을 보면은 상장하고 나서 6개월,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시가총액이라든가 뭐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상장했던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 그런 성과를 내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나 뭐 하이브 이런 종목 다 포함해서 상장했을 당시에 시총 대비해서 최근 일자였던 시총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 뭐한두배 정도 올라 있거나 뭐50% 올라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물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약간 마이너스로 가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좀 그런 어떤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어떤 1등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좀 크게 상장을 해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성과가 좋더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2020년도 하반기부터 뭐 올해까지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내년도는 좀 어떻습니까? 내년도에도 뭐 LG에너지, 셀로션이나 뭐 대형 기업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카카오 네. 엔터도 있는 것 같고. 내년도 공모주 시장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공모, 한 1년 전부터 그 공모주 시장이 이렇게 그전보다는 좀 사이즈도 커지고 네. 굉장히 좀 시장에서 그 투자자들한테 좀 수익 기회도 좀 많이 부여하고 뭐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좀 그 투자 기회가 좀 더 많아진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 기저에는 그 코로나 팬데믹이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뭐 어쩔 수 없이 그 작년 3월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뭐 산업 구조에 좀 영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어떤 화두가 그동안에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 좀 그걸 좀 가속화시키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네, 네.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기존에 그 언택트라고 하는 것들, 뭐 모바일, 네. 그다음에 온라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약간 좀 시간이 걸리다가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산업의 섹터에 있는 좀 어려웠던 기업들도 많이 성장을 하고 또 잘하는 기업들은 더 빨리 성장을 하는 좀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후에 그런 어떤 유니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업들이 또 IPO를 하면서 한 단계 더 이제 레벨업을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도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IPO 시장은 역대급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괜찮았고 4조 5천억 정도 규모였지만 다 잘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또 20조 정도의 규모였고 물론 그 시장에 좀 이렇게 그 수급에 좀 영향을 미치는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공모주 시장이라는 거는 또 유통시장에 새로운 어떤 종목들을 공급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올해 정도의 수준의 네.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